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춤을 춘 지는 이제 한 15년 됐는데 제 나이 만 13살 때부터 시작했어요. 비보이를 시작하기 전에는 좀 잘 몰랐던 것들, 전혀 생각조차 못했던 것들을 비보이를 시작하면서 알게 되고 뭔가 삶에 좀 더 진지해졌다고 해야 되나, 집중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, 그런 게 다 바뀐 것 같아요. 비보이뿐만 아니라 다른 춤도 알고 하면서 모든 걸 또 받아들이고 하면은 그거 자체로 이제 더 또 다른 비보이가 나오고 그렇게 돼야 이게 진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2005년도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그때 참가하는 16명 비보이 엔트리가 비보이 이런 대회 역사 안에서는 없을 정도로 진짜 모든 비보이가 너무 센 거예요. 너무 잘한 비보이만 모은 거예요. 그래서 와, 이런 대회가 진짜 열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갔는데 한 명 한 명 비보이가 다 되게 잘해가지고 지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뭐 운이 좋았고 컨디션도 좋았는지 결승까지 갔는데 결승에서 프랑스의 닐로를 만나가지고 졌어요, 그때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연습을 열심히 해서 그 다음 연도도 이제 열리게 될 걸 아니까는 그 다음 연도에 되게 준비하게 됐었죠. 그 2005년에는 한 비보이 이 사람 맞춰서 이겨야겠다는 생각이었으면은 2006년에는 진짜 그 포커스가 우승해야겠다는 생각으로만 갔고 거기에 맞춰서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게 또 작전이 잘 맞아떨어져서 우승하게 됐어요. 네, 한국에서 월드 파이널 하게 됐는데요. 저는 이 순간을 많이 기다려오긴 했어요. 외국에서 만났을 때도 외국 비보이들이 저 그 나라에 온 다른 비보이들을 이렇게 잘 챙겨주면서 케어해주면서 이렇게 막 이것저것 보여주듯이 저도 이제 똑같이 그 외국 비보이들한테 한국 온 비보이들한테 아 이게 한국이다 이게 하면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되게 설레고 그냥 모든 게 다 기대돼요.